고창의 예술촌 마을을 준비하는 당촌권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당촌권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신선이 어루만지는 달빛, 아름다운 달빛 마을이라는데요. 담양 무월 마을입니다. 전통과 현재가 상생하는 아름다운 달빛 마을. 여기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년도가 2009년이에요. 지금 올해가 2018년이고 내년 2019년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선진지 이렇게 견학을 다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 마을을 지금 당장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회기에서 마을 이장으로 이장으로 옥탑 과일에 근데 가운데가 정말 달라져 있나? 이거 멋있잖아요? 멋지네요. 아름다운 돌담길, 나무, 돌멩이, 그 무엇 하나 예술이 아닌 것이 없는 작품 같은 마을. 마을 사람들과 자연이 만들어낸 잘 빚어진 작품 같은 무월 마을. 마을 마을. 오늘 여기 체험 오셨어요? 예, 체험 왔습니다. 네, 네, 어떤 체험이에요? 오늘 견학. 마을 탐방 체험. 여기 처음 오신 거죠? 네. 마을 이름. 이 마을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 마을 사업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막 변화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식의 뭐냐면은 시골스러움 있는 곳으로, 고향다움에 인심이 있는 곳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훼손을 되는 것을 원치를 않고 저희들은 아주 소소하게 그런 마을로 가기로 원하고 또 주민분들도 외지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있는 분들이 같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 마을에 이제 뭐 특별하게 예술가들이 모이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예술가라는 전통과 현재가 상생하는 아름다운 달빛 마을. 무얼 하려는 걸까요? 네, 조물락, 조물락, 토우 만들기. 어머니 뭐 만드셨어요? 접시요. 접시요? 고창 중님. 아, 중님. 네. 당촌 중님. 그래요. 저기 당촌권역 어울림센터 만들어주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 해서 네. 손님들 초대하고 그러시게요? 그러게요. 네. 뭐 만드세요, 이장님? 아? 이장님 뭐 만드세요? 나 지금 항아리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우리 이장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위원장님 뭐 만드세요? 갈 테니까 제가 만드세요. 그때 제가? 제가 갈 테니까 모르겠어요. 달이 뜨니 늑대가 울부짖는다고 하네요. 달빛 마을 이야기를 작품으로. 그 부분은
체험을 끝내고 맛있는 대통밥도 먹었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자랑스러운 월선 문화 상속자를 키우는 무안 월선 체험 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애사를 통한 세대 간의 농촌 문화 계승, 농어촌 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리운 것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 사람 냄새 가득하고 고향의 정이 그리울 때 찾고 싶은 그림 같은 당촌, 예술 당촌, 당촌 번역 사람들의 바람입니다.